보고 계셨어요? 아, 요즘에 제가 또 이 젊음의 도시 또 대학로에서 또 연극. 아, 연극을 하고 계세요? 네. 그렇군요. 그 보잉보잉이라고 한 20년, 그 유명한 작품이죠. 네, 20년 정도 된 그 연극인데 거기서 스튜어디스 역할을 맡고 있어요. 아니 근데 그 방송에서 이제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그래서 좀 심각했네요. 저 정도인 줄 몰랐는데 방송사를 아예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갔어요? 저 이렇게 서울 올라온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. 아,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? 여주예요. 경기도 여주가 제 고향이고 네. 그냥 몸만 솔직히 지금 잠깐 온 거예요. 연극하느라고. 아, 진짜? 네. 아니 왜 그 방송생활을 그만두고? 저는 그냥 너무 그러니까 되게 엄마를 더 보고 싶었어요. 이제는 엄마 옆에 가고 싶었어요. 그 품으로 이제는 조금 보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뭐 방송사리라는 거에 너무 좀 지치셨나요? 지치고 네. 우선은 너무 아프고 이런 막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얼짱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악플은 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면 인터넷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좀 뭐 사인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사인해주면 그 앞에서 찢어버리시는 분들 사인을 해달라고 찢어요?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의 모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?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분은 남편분이나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자기 남자친구 사진이 내가 있고 하면 그래서 강예빈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있었죠. 그러니까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 참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. 그냥 괜찮다 괜찮다가 아니고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게 티가 나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대인기 피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냥 집 밖에를 거의 1년간 못 나갔어요. 아, 그랬어요. 그래서 집에 이렇게 막 분리수거하는 박스가 이렇게 쌓이고 그랬었어요. 근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가 없는 게 정말로 딱 나가면 여기 계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못 하겠는 거야. 근데 심지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뭐라고? 지하에서. 아, 진짜요? 네, 그래가지고 그때 두 번이나 마주쳐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뒤에 안 누르시는 거예요, 엘리베이터를. 그냥 그때 도망 못 쳐요, 그냥. 맞아. 너무 무서우면 악소리도 안 나와서. 이사를 갔어야죠.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집 여주를 다 내려간 거예요. 너무 그렇게 제가 그 정도, 그런 게 너무 많아서.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, 진짜. 야, 왜 참 저 뭐 이.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좀 짧게 얘기를 하셨지만 네.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, 예빈 씨가. 아, 정말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다시 네. 활동을 시작하신 예빈 씨. 예, 저희가 좀 박수로 한번. 아유, 진짜 몰라서 너무 죄송하고. 아유.